아버지, 우리 갑수 아버지랑 같이 여기 왔어요. 자, 얼굴 좀 뵈러 같이 왔습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김갑수라고 합니다. 예. 벌써 10년이 10년 넘었죠, 이제 10년 넘었죠. 네, 근데 엊그저께 같아요, 진짜. 느끼기에는 진짜 엊그저께 같아요. 저는 그때 혼자 사취를 할 때고 형수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. 아버지 돌아가셨다고. 형수님이 삼촌 짐 잘 싸서 오세요. 이런 이 얘기를 딱 들었어요. 그랬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집에 빨리 가고 싶은데 그거 운전을 못 하겠는 거예요. 손이 떨려가지고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, 제가.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셨다. 미안해, 내가 운전이 너무 힘든데 지금 좀 와줘. 그랬더니 일하다 말고 중간에 그냥 바로 와서 저를 태우고 같이 이제 장례식장에 가게 된 거죠. 그 친구랑 같이 간 거예요. 그 발인 때까지 함께 해준. 예전에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여기 와가지고 오면은 막 그냥 여기 입구부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서 막 혼자 울고 있으면 요 뒷면에 어떤 분이 또 막 울고 계신 거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렇게 우는 게 막 마주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. 그지? 네. 사진 아까 우리 찍은 거 많잖아요. 이거를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래. 네. 내가 어렸을 때 아버님하고 찍었던 그 장소. 이 사진이 그 사진이고 이걸 알 수는 있을지 모르겠네요. 다시 이렇게 가가지고 우리 갑수 아버지랑 이렇게 다시 찍었습니다. 다 아실 거야. 다 아시. 네. 아시지 그럼. 이 사진을 좀 여기다가 이제 붙이고 그러는데 그래. 테이프 좀 붙여갖고 올게요. 그래. 아까도 인사드렸는데요. 예, 민호하고 부자지간의 연을 맺은 그런 사이가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 직접 뵙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. 지금 민호가 정말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아주 훌륭한 가수가 돼 있습니다. 저도 자랑스러웠는데 아버님은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어요. 제가 부족하지만 친아버님을 대신해서 민호의 아버지 노릇을 해보겠습니다. 지금 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민호가 외롭지 않도록 옆에서 힘이 되도록 친구 같은 좋은 아버지가 되어보겠습니다. 뭐, 떠났어? 잠깐 뭐 얘기 좀 하고 있었지? 아, 무슨 얘기 나눠주셨어? 아버님하고, 응? 뭐 그냥 네가 내 말을 안 듣는다 뭐 이런. 이 아버지가 어디 붙여주세요. 제가 위에다가 스카치 테이프 붙였는데 여기다 붙일게. 네, 네, 여기 위에다 붙일게. 네, 네, 네. 아, 예. 네. 응. 안 떨어지겠지? 네.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. 올해 진짜 가수로서 콘서트도 하고 함께 못해서 참 아쉬운 마음도 많이 있고 그래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에도 또 엄마 잘 모시고 마음의 아버지, 우리 갑수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낼게요.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갈게요, 이제. 네, 감사합니다, 아버지. 오늘 또 길 잃으면 안 돼요.